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날짜로 총선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은 그 총선의 여파로 또 들썩들썩 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지어졌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이 시장에 대한 복기부터 해서 내일장 공략 방법까지 알아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럼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2부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이청원 위원님과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 왼편에 계신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들께서 또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풀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방송 보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혹은 위원님들과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들과 이렇게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빨리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남북 경협주들도 강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한 줄 정리가 궁금합니다. 저희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네. 이유가 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지수가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시점으로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장을 딱 보면 무언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장 초반에 1%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기준 결국에는 보합권 마무리, 그리고 코스닥은 매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역시 핵심은 수급입니다. 제가 최근에 배트맨에 나오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거 있었죠. 현물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매도, 이것만 결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고 선물을 봐달라고 했어요. 오늘 현물시장에서는 코스피 기준 약 5,600억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결국에는 3,200억 원 매수했습니다. 현물과 선물 간의 레버리지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걸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은 외국인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지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매도가 현물시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과 같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좋은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주식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가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갈 겁니다. 네, 깔끔하게 수급까지 봐주셨으니까 이 점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엔 저희 오른쪽에 있는 박현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네, 저는 오늘 쫄지 마라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표를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환율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무역국 우리나라 G2인 중국과 무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화 환율 움직임하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글로벌 지수가 급락하면서 장중에 유가 선물 움직임이 나스닥 선물 움직임을 연동을 시키고 나스닥 선물을 아시아 시장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시장 상해 종합 주가 지수 1시간 반 이후에 시작되는 상해 주가 지수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자, 지금 환율이 원화당 달러당 1,225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1,100원대 있었으니까 지금 1,200원대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움직임하고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움직임이 싱크로나이즈 돼 있기 때문에 위안화도 절하되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만큼 절하되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를 봐서는 이게 위쪽 게 달러당 위안화고요. 아래쪽 게 달러당 원화인데 이게 같이 가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주봉으로 살짝 바꿔봤어요. 지금 밑에 쫄지 말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원화가 그 달러당 원화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최근 3년간 더 비슷한 코릴레이션이 높아졌고요. 자, 제가 이번에 또 월봉으로 줄여봤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더 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폭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약세된 만큼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된 거예요. 그래서 1,200원대라고 해서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환율로 짚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수로 바꿨어요. 위에 게 코스피 지수고 밑에 게 S&P 500인데 앵커링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상승했을 때는 가장 최근의 고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평가 금액에 대한 나의 그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을 때는 또 굉장히 낮았을 때의 지수를 굉장히 나의 평가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거를 투자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2, 3주 전에 굉장히 급락했을 때 그 시기를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봉을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지 횡보를 하고 있는지 올라가는 장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이걸 다시 위에 게 코스피 아래 게 S&P 500인데 주봉으로 바꿔봤고요. 다시 월봉으로 바꿔봤더니 월봉은 뭐예요? 지난달에 월봉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도 못 올라왔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달 고점과 저점의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물론 신고가를 치는 종목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수상으로도 상승으로 타기는 굉장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쫄지 않고 적극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공략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위원님 모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위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희망 가져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다면요. 이 시장 속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들 중에 저희가 이슈 체크를 좀 두 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정치인 테마주는 지고 남북 경협주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좀 들썩들썩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총선 이후에 흐름들이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총선이 끝나고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남북 경협주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켜봐야 할 섹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남북경협주예요. 이유는 어제 총선에 따른 결과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어제 총선 결과가 현재 집권 여당이 압승을 놓고 났습니다. 최소 180석, 어찌 보면 매우 큰 거대 여당이 되었는데 그게 뜻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또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추구해갔던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에서 기존 보였던 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것 혹은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의 개선이죠. 참고로 현 정부만큼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성과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차, 2차 심지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 모든 게 현 정부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했던 이 시점에서 적어도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임덕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크게 조금 더 진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고스란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신석재, 대아TI, 푸른기술, 아란티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매우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가가 크게 점핑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그때 탄력이 가장 커요. 2018년 5월이었죠. 당시에 대다수 기업들이 두 배, 특히 남북경협주의 경우에는 두 배, 세 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2018년 5월 보였던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약 30이든 40이든 그 정도 퍼센트의 수익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남북 경협주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섹터에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경협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박현욱 위원님께 이번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그 남선 알리님 많이 샀는데 어떡하냐, 그것도 손실금액만 뭐 몇 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방송 중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청산하시라. 설사 남선 알루미늄이 그 지금 이낙연 관련 테마주의라고 할지라도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로서 올인을 할 수 있으면 즉 하루 종일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도 살짝 사실상은 트레이딩 레인지에 속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하루 종일 PC만 보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유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주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맨 끝에 한국전력이 보여요. 네, 이게 한국전력이 왜 나올까? 네, 지금 어찌되었든 지금 롯데케미칼 한국전력이 보이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글로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크루도의 WTI 유가 차트를 40년 정도 띄워놨는데 유가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들도 오르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이 됩니다. 그 유가가 낮아지는 가장 큰 수혜지는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1984년부터 지금 거의 3, 40년 동안 보고 있는데 하방 굉장히 추세는 단기보다는 장기간 저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WTI에 저점을 이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배럴당 30불, 2014년도에 배럴당 24불, 2020년도에 배럴당 20불이에요. 자, 요거를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거의 배럴당
장기 거의 30년 정도의 추세선에 서포트 라인에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수혜주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단기보다는 굉장히 30~40년 동안에 이루어진 라인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을 이은 선을 뭐라고 그래요? 리지스턴스, 저항선이라고 하죠. 자, 저항선은 예전처럼 유가가 다시 회복을 하더라도 65불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50불 정도면 다시 유가가 반등했을 때는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가를 투자하는 방법에는 국내 지금 WTI를 추종하는 두 개 ETF가 있죠. 예, 타이거하고 코덱스가 있고요. 달러로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USO라는 그 달러로 WTI 선물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 당연히 상장이 돼 있죠. 혹은 BP 혹은 Shell 이런 글로벌 오일 정제 기업들의 그 기업만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유가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유 및 화학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너무 자세한 거를 말씀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 그 샘플러스 박현욱 오시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유가 관련해서까지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정치 인물 테마주 중에서 남선 알미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청원 위원님 그렇다면 이 정치인 테마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거예요. 기대감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총선이 끝난 바로 이 길인 오늘 거의 대다수 종목들은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종목들이 움직였죠.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낙연 관련주마저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이나 오세훈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권 지점에서의 잠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낙선이라고 하는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개장과 함께 한창대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였던 진양형제들 또한 10%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모두 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않는 게 없죠. 당연히 수익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치 테마주는 대선을 건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관련 종목조차 현 시점에서는 총선이 끝이 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공략할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과 연동되고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순환매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기에 해당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그 종목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그 시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당 종목들을 잘 간추린 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편입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총선 관련해서 아직도 정치인 테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갈무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관련 종목 아직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네, 화요일날 저희가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코로나 쇼크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 이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 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반영이 된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테슬라 이야기 배트맨 2부에서도 자주 해주셨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이 손절매를 많이 하셨어요.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 제가 지금 그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잠깐 테슬라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봐서 그런데요.
이게 잠깐 보세요. 이게 옆에 광고 지울게요. 예, 자, 광고를 지우고. 자, 이게 장기간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장중에 거의 1000달러에 육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빠졌느냐 하면요. 예, 350불까지 빠졌어요. 이게 시가총액을 보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지금 절반 정도예요. 지금 이게 아마 1000달러 갔을 때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거의 아우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종목이 1000달러 가서 300달러 갔으면 70%가 날아간 거예요. 미국에 물론 이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S&P 500 종목이 아니에요. S&P 100 종목도 아니고요. 이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나스닥 100 종목을 검색해야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TF를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가 있는 나스닥 100 ETF를 S&P 500, SPY라고 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더 선호한 이유였기도 했는데, 테슬라가 이번 장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견디질 못했죠. 자, 이게 제가 크게 테슬라가 상장한 이유를 볼게요. 자, 이게 2011년도에 10불 한때도 있었어요. 지금 2011년도에서 2020년 됐으니까 약 한 10년 정도 됐는데, 상장한 지가 지금 10불에서 7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스무딩하고 그냥 우상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난달에 3월달에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는 주변에도 굉장히 자금이 많으신 분인데도,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투자했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손절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가총액마저도 70%가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장이었다. 이때 견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유가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차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모델3를 타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국내에도 지금 테슬라 모델3가 와 있는데, 실제로 개솔린 혹은 일반 차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밸류 체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케미칼이 넘버3죠. 넘버1은 LG화학, 넘버2 삼성 SDI. 자, 그 뒤에 밸류 체인을 하고 있는 음극재 1등주였는데,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양극재로 치고 들어가고 있죠. 예, 그 내용까지 공시조차도 안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년 2, 3천억씩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자회사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 1등이에요. 물론 지금 포스코 케미칼한테 도전을 당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LG화학하고 SK케미칼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LG화학이 이겨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서 드랍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SK이노베이션도 분석을 해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분리막의 시장 점유율 1등이 SK이노베이션이에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전지는 양극재고요. 두 번째가 음극재하고 분리막의 가격 비중은, 코스 비중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이 테슬라의 2차 밴드로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도 이미 분리막 사업부는 이익이 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사업부만 삼성 SDI를 적극적으로 바로 3위로, 국내 3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급락하기 전에 굉장히 강세였던 것은 정유화학회사와 2차전지회사 사업부의 분사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받았었는데, 지금 조금 유가가 회복하면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처럼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분사 이슈로 굉장히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중에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청원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라고 하는 주가의 상승이 분명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 3월이었죠. 3월 중순경 테슬라의 주가가 당시 361달러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650달러였는데 지금 또 730달러까지 올라갔죠. 거의 두 배나 올라갔는데 그 시기가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동기간 중에 미국의 증시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변수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걸 감안하면은 테슬라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두 배나 올랐다는 거, 이건 결국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매우 밝다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결코 단기적으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분명 지난해와 다르게 또다시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욱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필연적으로 매우 밝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LG 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 속 그 속에서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결국에는 지난 2월 찍었던 고점을 향해 갈 거고 테슬라 또한 주가는 지난 시기 찍었던 약 900달러 수준을 향해 갈 겁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기업들 모두 다 예전 찍었던 고점은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분명 매우 좋다라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점진적으로 더욱 늘려간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세요. 특히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했던 업종 하나와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 하나씩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씩 골라주셔야 됐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집중했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던 결국 경협주예요. 이유는 경협주는 지금 또 다른 모멘텀을 하나 얻었습니다. 총선에 따라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들 결국에는 남북 경협주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철도가 되든 건설이 되든 토목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것 하나만으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뚜렷하게 나왔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북 경협주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모멘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전 찍었던 주가 수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예전 2018년 5월 찍었던 고점까지 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의 종목들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남북 경협주로 찍었으면 그 안에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위원님? 일반적으로 경협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그 안에서도 철도입니다. 철도? 네, 그러면 이 철도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대아티아인데 대아티아이가 오늘 장중에 26%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강한 거래량, 매우 큰 폭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5,000원 위로 안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를 전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650원, 매우 짧게 제가 드릴 건데 아마 이 가격을 며칠 안으로 돌파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난 9월 찍었던 7,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반면 주가는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4,750원 정도 잡고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7,000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걸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7,000원까지 열어서 보시고, 목표가는 5,650원 보셨고, 손절가는 4,75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신 게 철도 관련주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아TI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는 제 오른편에 계신 박현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업종 어딜까요? 네, 역시 저는 유가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고요. 유가요? 네, 지금 어제 보니까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이 가격이 제로에 팔린다. 아. 과연 그 튤립이 가격의 제로일까요? 그 원가만 따지더라도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원가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동부가 그 땅을 얻어서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요. 비료도 줘야 될 거고요. 팔기 위해서 운송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전혀 무시된 가격 제로에 팔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비슷한 얘기는 대관령의 감자가 거의 10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원가 봤어요. 미만이죠. 지금 대관령 감자가 남부지방에서 감자가 나오기 전에 싹 트기 전에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10분의 1 아니면 운송비가 아까우니까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가가 배럴당 20불 아래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지금 정상적인 가격일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만, 이게 아까 제가 코스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시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요. 실제로 유가를 이미 꽂아져 있는 그 드웰링에서 뽑아내는 비용만 따졌을 때에 배럴당 6불, 7불 최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19불 내려가는데 15불대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만 남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적자인 상태에서 기름을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는 아까 제가 튤립이 거의 제로에 팔리고 강원도의 감자가 10분의 1에 떠리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 그 가격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가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샘플러스 박현욱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계속 뭐 불안합니다. 팔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야당이 참패를 했으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답장을 썼어요. 그분이 참 답장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집권당이 야당,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따질 경우에는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죠. 공화당은 우리나라의 이제 통합당이라고 하면 항상 투자자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보면 워런 버핏의 그 셰어홀더 레터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아침에 그런 분이 좀 걱정, 통합당이 안 됐으니까 진보당이 됐으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했는데 어떤 분이 괜찮습니다. 집권당이 좌당이 아니죠.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시지 않, 어찌됐든 민주당일 때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정치는 항상 우리는 중립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보지만 지표를 보고 투자할 곳, 밸류와 성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유가 관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탑픽은 얘기해 주셔야 또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다릴게요. 네. 그 남북 경협주를 또 꼽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종목 이야기도 해 주셔야죠, 위원님. 어떤 종목? 제가 방금 남북 경협주 얘기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중에
남북 경협주 중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게 거기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 하나 꼽아 주실까요? 아, 네. 지금 남북 경협주를 저는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재미로 하시면 남북 경협주를 하시고요. 남북 경협주는 저는 단타로 하실 때만 재미로 하시고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잠깐 제가 보는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한국전력이에요. 제가 이게 뭐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요. 연봉이에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5년 연속 음봉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PBR, 만약에 한국전력을 청산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보니까 0.2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유가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 강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료 가격, 지금 한전 그 우리가 내는 전력 비용에 원료 가격 연동제를 아마 시행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1쿼터, 2쿼터는 굉장히 빠른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요. 지금 2만 원대예요. 이 보험주를 지금 KB금융지주가 프루덴셜 인수했는데 실제로 삼성생명보험이 PBR이 0.2배, 3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매각은 어떻게 얼마에 됐어요? PBR이 0.8배 정도에 됐어요. 한국전력이 만약에 판다, 팔린다 그러면 지금 0.2배에 거래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은 여기서 50%만 나도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전 3만 원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종목 이야기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한국전력,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서는 한국전력 3만 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렸을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내일장에 바로 좀 공략해 볼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내일장에 바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청원 위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장에 그러면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금요일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 어떤 종목까지 오셨나요? 지금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받는 섹터, 그리고 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매우 강하게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그리고 주창했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중 한 종목, 바로 KMW입니다. KMW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5G 관련된 대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렸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5G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4차 산업의 기둥이 되자 4차 산업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의 투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5G는 결코 단기간에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이 되지도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였죠. 상용화를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내리면 좋을 것인가? 저도 이에 대해 참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 아닐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통신이고 이 통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G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파이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주는 효과나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고 앞으로도
해당 산업만큼은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테슬라의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처럼 결코 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MW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들어가는 것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 건데 동사가 오늘이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동사 또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61,300원대 이 가격대를 매우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지난 며칠 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매우 강하게 돌파를 하는 움직임 속 수급 쪽으로도 어제부터 4월 14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싹쓸이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산업도 좋고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괜찮을 것이고 무엇보다 시장이 되겠죠.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결국 시가총액 3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단순하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 상승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효한 결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 종목 올 연말까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든 생각은 연말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 10만원 제시해 드릴 건데 이 가격대까지 매우 빠르면 7월이나 8월도 저는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 KMW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 10만원을 우선은 잡으시고요. 만약 10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 상황을 물론 봐야겠지만 해당 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이 너무나 너무나 밝기 때문에 20만원, 25만원도 결코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KMW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10만원,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MW 옆에서 들으니까 위원님 지금 당장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10만원으로 좀 상향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KMW 5G 관련주 관련해서 좀 5G 수혜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이신 분들은 KMW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위원님 방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네.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4일 안에 4%의 수익이 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드릴 것이고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나쁜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일 안에 4%의 수익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와, 4일 안에 4% 수익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5G 관련주들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하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KMW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박현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 만나봐야겠죠. 위원님 내일 금요일장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미국 시장부터 해서 굉장히 글로벌 이슈들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인데 위원님께서 내일장에 좀 하나만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공략해 보실 건가요? 네, 내일은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와서 아마 가장 밤늦게 방송하는 시간이 1시간 있어요. 내일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을 위해서 두 번에 대한 멘탈 잡아드리는 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종목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부광약품하고요. SK케미칼을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테슬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린 게 $1,000 갔다가 $300 가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은 보통 사람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자, 그거를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나스닥 100 지수 종목의 테슬라의 그 비중과 최근 3개월의 상승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요. 미국의 테슬라가 빠지면요. 내일부터 당장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작이 나요.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을 어떤 종목에 어떤 주식이 가는지 잘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로 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옥시덴탈이라고요. 미국의 셰일 오일 하는 그 셰일 기업인데 100만 불 정도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분기 배당을 현금으로 줄까요? 주식으로 줄까요? 했더니 워런 버핏이 주식으로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지금 델타 항공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뷰는 워런 버핏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셰일 오일주에 대한 뷰는 조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큰 트렌드 뭔지를 계속 그 보시면서 자 종목은 제가 내일 부광약품하고 SK케미칼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지금 제가 그 보는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부광약품인데요. 이게 1988년 상장 이후에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이게 자세하게 내일은 제가 그 어떠한 약품인지 약품이 그림까지 보여드릴 텐데 B형 간암 치료제로서 우리나라 신약 11호로 그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한다고 뉴스 발표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업력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을 해본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셀트리온 패밀리에 대해서 전반 후반 20분 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및 판매까지 실제적으로 현금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굉장히 유의깊게 보셔야 되고요. 포트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부광약품 B형 간암은 바이러스 치료제예요. 그렇죠? 이거를 특허를 우리나라 신약으로 개발이 돼서 해외까지 팔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은 예전에 원래 SK제약회사였는데 이거를 케미칼 쪽을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점점 제약 쪽으로 R&D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시겠지만 아비간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크루즈선 많은 그 환자가 생겼죠. 거기서 실제로 일본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임상을 하고 있는 아비간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이 어떻게 해서 점점 백신의 강자로서 군림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네, 그리고 두 개 종목으로 자, 부광약품은 자, 지금 가격의 목표가는 29,000원 정도인데 5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라. 큰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고가를 찍은 종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우 교수님께서는 부광약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또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부광약품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우리 박현우 교수님 방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위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화요일 이었죠. 이청원 위원님께서도 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데 잠시 이야기를 좀 듣고 갈게요.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께서 내일장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지만 위원님 화요일날 부광약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수익률이 나셨다고요? 예,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났는데 제가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딱 하나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까지 보인 이 기간 조정을 하루 만에 엎어버릴 매우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 거.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이번 주 목요일, 즉 오늘이죠. 31,500원까지 봐라라고 했는데 오늘
상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윗꼬리로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가를 또 상승한 상황으로 출발한다면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부각약품 정확하게 둘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